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도만 시대의 관상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상쟁이 아닌데. 네, 그래도 선생님이 이제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이내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눈. 눈에 대해서? 네. 네. 제가 저기 관상쟁이가 아니고 그냥 무당이라서 아는 건 없어요. 그냥 점사 봤을 때 대부분 손님들, 그러니까 저는 또 눈이 나빠서 안경을 안 끼고 점사를 보기 때문에 손님이 눈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렴풋이 흐릿하게 나타나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관상도 점 속에 속해요. 왜냐하면 점사를 다 보고 났을 때 손님이 이제 맞다 틀리다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상에 대해서 잠시 잠깐 손님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사가 안 맞고 안 될 수도 있다, 막 이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관상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전보러 오다가 정말 굳이 못 믿겠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내 눈에, 자기 눈에 주름살이 생겼는지, 흉터가 생겼는지, 얼굴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뭐 뾰드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알도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 거의 뭐 손님분들은 뭐 낯빛이나 주름이나 점 같은 거에서는 대충은 볼 수 있다지만은 그 눈 같은 경우에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눈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를 볼 수도 있고, 부와 명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눈이 이제 저기 또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이 이제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리고 또 눈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큰 사람들은 거의다가 눈이 이제 크거나 튀어나왔던 사람들은, 튀어나온다면 눈이 앞으로 마주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럼 성질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눈이 크다, 그럼 크다는 거는 이 사람이 저기 이제 심장이 약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 심장과 심장, 그러니까 놀랬다는 얘기지. 깜짝 잘 놀래. 근데 성질은 급해.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갈 듯이. 그리고 이제 급한 마음에 눈을 또 지그시 감는데, 쌍꺼풀이 없는데 눈 큰데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 작은 눈일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속내를 감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두덩이가 두꺼운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깊어요, 그 눈 안이. 근데 크고, 눈이 클 때는 크게 뜰 때 크고. 그리고 눈알이 튀어나오거나 성질이 급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눈이 크다는 걸 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눈이 작다, 작은 사람들은 뭐 눈이 작아서 마음도 조그맣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눈도 작은데 깊이가 있긴 있는 눈하고 촉촉해 있는 눈, 그러면 생각이 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이 또 작은데 또 눈알 검은자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동자는 짙으면 짙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 서클렌즈를 낀다 하지만, 원래 본래의 색이 좀 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깊어. 그리고 모든 면에 대해서 다방면에 재능이 많아요. 그리고 색깔이 조금 검은색이 아니라 이제 뭐 이제 갈색빛이 나신 분들은 약간 특이한 분이 많아. 독특한 분. 성격이 독특하거나 뭐 재능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나 뭐 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이 눈 색깔이 좀 남달라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또 스포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쌍꺼풀이 있는데 속쌍꺼풀인데 가늘고 길어요. 그런 분들은 재능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눈꼬리가 길면. 근데 눈이 조그맣고 짧고 조그매, 길이가 짧아. 그 사람은 마음이 좁고, 그리고 마음이, 이 눈꼬리가 짧은 사람들 마음이 좁고, 그리고 저기 생각하는 것도 즉흥적으로 바로 얘기해. 근데 가장 또 이런 얘기, 눈을 보면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코하고 가까울수록, 여기 눈과 눈 사이에 눈 하나가 들어가면 미인형 미남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신동엽 눈처럼, 죄송합니다, 그분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대요. 그러니까 뭐 공교육의 그 똑똑한 것보다도 살면서 삶의 지혜로서 이게 똑똑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이제 눈가가 또 촉촉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촉촉한 사람, 눈에 눈물이 고일 듯 말 듯한 사람들은 그 습기가 많다, 습하다, 그러고는 성적으로 조금 좋아하신 분들, 눈이 촉촉한 사람들, 우수해졌다 그러죠? 눈웃음 친다 그러지? 그런 사람들은
성관계를 아주 좋아해. 그리고 원활한 성생활을 너무 좋아하고 왕성해. 그리고 또 이제 삼백안이라고 있어. 근데 눈 흰자가 나오는, 흰자가 이제 밑으로 흰자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또 삼백안이 말고 이제 우리 또 눈도 검은 자가 밑으로 내려오고 흰 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도 대부분이 별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울한 생각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그 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믿지 마세요 하는 눈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유형들. 유형이 뭐냐면 고생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눈 밑에 주름이나. 어? 그런 걸 또 없애려고 인위적으로 이게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눈 밑이 많이 주름인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고생을 안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저 힘든 과정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성형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성형을 많이 하는데 나이 먹어서 성형은 미간상, 외관상, 그리고 이제 의학상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속인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형을 많이 한 거나 눈 밑에 와장자리에 이거는 애기도 볼 수 있고 돈, 인간관계도 볼 수 있고 돈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다가 많이 뭘 넣는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왜? 속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눈두덩이가 살이 많으면서 가늘고 길고 가늘고 길어요. 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눈가가 촉촉하고 눈이 또 또렷해야 되거든. 눈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고 힘을 줬다고 눈을 힘주는다는 게 아니라 부릅뜬다는 게 아니라 눈에 힘이 없으면서 흐릿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뭐 꿍꿍이 속에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은 사람과 사람의 통화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인데 눈을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굴린다는 거는 나만의 다른 생각이 뒤에다가 뭘 하나를 쥐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눈을 굴리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고 눈 촉촉한 사람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눈꼬리가 이제 끝으로 올라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처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 많거든. 근데 처진 사람들도 자기 속내를 얘기할 순 없지. 그러니까 그런데 눈이 하여튼간 또렷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흐리멍텅하거나 흐릿하거나 눈을 뜬든 말든지 뭐 눈 모양이 어떤지 눈동자 색깔이 어떤지 보여주지 않고 그 흐릿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송도마신 선생님의 관상시간 눈에 대해서 네, 다음에는 코로 할까요? 네, 우리가 네. 불렀던 눈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 코를 할까요? 코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 코의 진실. 네. 네. 송도마신 선생님의 관상. 네. 네. 콧구멍이 크면 뭐가 크냐고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